딱히 뭐가 없네요. 쓸 수 있나 이거? 이 방송. 투키즈룸 리노 승민. 오셨군요.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죠. 네. 빨리 끝냅시다. 예. 토끼 옷도 벗겨놓고. 네. 아유 화끈하시네요. 네. 형이랑 투키즈룸 했을 때가 미론과 IMU 활동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네. 잠깐만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지? 야 승민이랑 리노다. 야. 야. 말 그대로 그냥 정말 가관이네요 벌써. 약간 그런 가관지라는 컨셉이 잡히면서부터 조금 더 둘의 케미가 더 오히려 더 돋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평소와 똑같았는데 이게 가관지라는 이 닉값에 맞게 행동을 하다 보니 진짜 가관이 되어가는 것 같고. 네. 친한 건 친한 건데 그냥 서로 성향이 안 맞을 뿐이에요. 네. 아 기억났다. 순둥돌이. 왜요 걔네? 응? 친구들 왜요? 아니 내가 그쪽을 위해 준비해왔어요. 자 아, 없잖아. 이걸 보고 맞추라고요? 어. 아니 솔직히 이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스티커가 이렇게 돼? 오래되면. 오래되면 이렇게 돼? 줏대 있는 거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얼마나 오래됐을까 제가? 배경화면 왜 이래요? 배경화면 이거 얘기하면 눈 뜬다고 장빈이. 진짜 이 나는 이해가 안 가. 나는 아니 멤버들끼리 이렇게 우정을 다지는 거지. 아, 너 더... 배경화면 뭐야? 그냥 기본 그냥 그 그냥 무늬 그냥 이 배경 그냥 기본 무늬? 응. 하, 그래서 안 돼. 정서가 약간 좋지 않아요. 아침에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 아, 넌 멤버 얼굴 보고 기분 안 좋아? 이거는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보여 들어봐. 이러고 잠금을 풀면 눈이 떠진대요. 그럼 눈 떠진 이게 이 정도는 거... 이해해요. 하도 이상한 게 많아서. 그래서 맞춰보라니까요. 아니, 자 제대로 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됐고. 자 제대로 된 사진이라 자 그러면은 어디 한번 봅시다. 네 이름 뭐야? 형 고양이 맞아? 어. 드드드 봐봐 장난꾸러기인 걸 봐선 돌이? 오 맞았지? 맞아. 아 치즈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얘는 누구야? 둥이야 둥이다 둥이. 오 둥이 둥이인 것 같아. 진짜? 응 둥이. 왜? 아니 그 눈 뜬 게 약간 순이는 뭔가 되게 인자하다고 들었는데. 맞아 둥이 맞아. 그지. 얘가 순이. 그지 순 어. 순이가 되게 인자하고 둥이는 조금 장난꾸러기지. 아니 점잖아. 둥이가 제일 점잖아? 아니. 누가 제일 점잖아? 내가. 오케이. 말문이 막히네. 사형제요? 어쨌건 여러분 다 맞췄어요. 예. 일단 도리를 딱 맞춘 것부터 도리는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도리의 이상한 사진을 보여줬는데도 도리를 맞추네요. 네. 많이 발전했습니다. 도리는 제 최애인 것 같습니다. 도리는 귀여운 것 같아요. 도리가 막내잖아요. 그죠? 형한테 좀 덜 물들었어. 아 하는 짓 보면 나랑 똑같은데 그냥. 요즘 보면은 미운 정이 있어. 아 미운 정도. 뭐가 시작이었냐? 스키즈 패밀리? 아닌데? 둘이 풍기는 이 이혼 후의 바이브. 뚱 가족 만약에 쓰리가 나온다? 그럼 난 이번에 작은 엄마 안 할 거야. 나도 안 할 거야. 그럼 너가 작은 엄마해. 아니 나는 형이랑 다른 세대로 갈 거야. 그러면... 만약에 다시 부부를 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할래? 이혼한 부부. 이혼한 부부. 각방 쓰는 설정이야 아니면 완전 딴 집이야? 딴 집. 완전 딴 집. 완전 하드 이혼. 뭐 하다가 손을 어우 야 방금 되게 찌릿했어. 여기 턱이 있는 줄 모르고 이렇게 딱 내렸는데 아. 딱 핏줄 맞아가지고. 야 저 맛있어 보인다. 안 먹어? 배불러? 먹어봐. 에이 저거 안 끼잖아. 껴. 그래? 아 이것도 재밌겠다. 너랑 나랑 이혼한 상태야. 그리고서 자식이 있어. 그리고 너는 너의 새로운 와이프가 있고 나는 새로운 남편. 불륜 아니야? 뭐? 이혼했는데. 불륜으로 이혼한 거 아니야 그럼?
아니지 이혼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차린 거지. 근데 그 새로운 가정을 차린 건 우리 멤버인 거지. 그만해. 그거를 그만해. 승민이 형의 그런 갑작스러운 이제 이상한 행동들. 어 맞아. 리노 형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맞아 왜요? 근데 또 리노도 그래. 네. 그 승민이 형도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둘이 똑같은데 똑같은 부분에서 이해를 못해요. 서로의 그 똑같은 것을 서로가 이해를 못해. 맞아. 그러니까 한쪽은 퍼즐이고 한쪽은 테트리스야. 장르는 비슷한데 안 맞아. 뭔 느낌인지 알아? 결이 너무 달라. 퍼즐이랑 테트리스. 부딪히는 건 없거든요. 서로 그냥. 이러 끝이야. 아, 맞아. 그런 맞아. 느낌. 그냥 일방적이죠. 린 형이 막 이러고. 지민은 아 왜 또 저래 야 이런 느낌이야. 아,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리너가 아 지민이 김승민 이렇게 하면 으아 태희한테 보여지는 뭐 무대에서 엉덩이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저 연습실에서는요 한이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예 근데 보세요 제가 먼저 시작하지 않아요. 그쪽이 집중을 못한다 아니면 딴짓을 하고 있다 그때 빈틈이 보이죠? 그럼 멤버들이 먼저 눈빛을 교환한 다음에 아니요 멤버들이 먼저 잡고 아니요 저는 쉬는 시간 혼자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저를 연행시킨 다음에 형 앞으로 데려와. 요새 집중 못하는 걸로 치면 형이 제일 많이 맞아야 돼. 아, 난 요즘 연습 시간에 집중이 안 돼. 옆에서 엉덩이를 그렇게 까대고 우통을 까대고 있으니 집중이 되겠니? 장난을 많이 본 거 싸우지도 않아. 그냥 서로 티격태격 거리는 건데 진심으로 싸우는 건 없어. 그렇게 딱히 애초에 없어. 본 적 없어. 투닥거리나 생각하겠지만 둘이 얘기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 진지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숙소에서는 뭐 둘이 같이 먹는 경우가 꽤 있긴 하죠. 우리 숙소는 약간 그냥 밥이 오면은 다 같이 거실로 그냥 일단 나와. 밥 각자 밥 들고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먹거나. 오 그러니까. 좋다. 거기 되게 분위기 좋은 숙소네. 사이가 안 좋진 않지 않냐? 그러니까 멤버들이 다 같이 있을 때는 엄청 저한테 약간 더 못되게 굴고 그러거든요. 근데 약간 숙소나 그런 데서는 되게 막 잘해줘요. 두 가지 인성이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막 촬영장에서나 없으면은 그 스태프분들한테 저를 엄청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좀 몇 번 들었는데 김승민 어디 있어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대. 아 없으면 찾아야죠. 아니, 내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아니 촬영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제가 이제 차에 가 있거나 뭐 대기실에 가 있는데 저를 찾는데요. 어? 그러고선 이제 하는 말은 커피 사줘. 근데 실제로 형도 저한테 커피를 많이 사주고 저도 형한테 커피를 사주고 네. 저는 이제 숙소에서 타줄 때도 가끔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춰야 되거든요 커피는. 그죠 저는 그저 그 최소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럼요. 미워도 뭐 어쩌겠습니까. 같이 살아야지. 김치볶음밥을 좋아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는 거 선호합니다. 김승민 씨가 라면을 좋아해. 아 라면 좋아하죠. 자주 먹... 아! 맥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맥도날드 요새 진짜 거의 1일 1맥이에요. 어... 아 2일 1맥. 2일 1맥. 근데 리노는 확실히 완전 그 친데레 그 자체라서 맞아. 그냥 보이지만 않지 엄청 그 누구나 다 배려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가끔은 리노 형은 이제 뭐 이제 승민이가 이제 막 부탁한 게 있어. 뭐 아 형 이거 좀 뭐 도와줄 수 있어? 여기까지 뭐 도와줄 수 있어? 뭐 그렇게 그냥 부탁을 해. 근데 리노 형은 이제 그냥 장난을 하다가 그래 알았어 해줄게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약간 아 친친거리지. 그치 누구한테 아 싫어 이러는데 그 다음에 해줘. 그러니까 그게 진짜 웃겨. 저희 키스더 라디오를 했죠 저희가. 그쵸. 아 그때 또 김승민 챙기느라 또 좀 아 키스더 라디오 생각하면은 항상 첫방에 형 얼굴 빨개진 거밖에 기억 안 나. 근데 그게 얼굴 빨개진 게 부끄러워서 빨개진 것보다 제가 선천적으로 열이 위쪽으로 올라와요. 아니 근데 솔직히 첫방은 좀 유독 긴장을 해서 빨개진 것도 있어. 그건 그래요 첫방은. 점점 이제 안 빨개지더라. 그때 살짝 그립기도 해요. 그래요? 그리워요 좀 벌써. 아 그렇죠 그립죠. 아 그 스케줄을 끝나고 키스더 라디오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딱 저녁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디였더라 순댓국. 아 그치 그건 상당히 최근이지. 그거는 그치 카페 갔다가 커피 뭐. 들고 산책하다가 순댓국. 되게 항상 그 시간은 우리 라디오를 위해 확보돼 있는 시간이었어서 그 전에 끝나면 좀 시간이 많이 뜬다 하면 같이 저녁 먹고 뭐 카페도 갔다가 걷고 그러다가 갔던 기억도 있고 되게 그 월요일 밤에 대한 그 메모리들이 굉장히 많은 느낌. 와 아, 리노 형 성격에 승민이 모니터링을 할 성격이 아니에요. 승민이가 뭐
뭐 리무진 서비스 이런 거 나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형이 아니고요. 내가 너의 그 이무진 씨와 한 그 프로그램을 보고 리무진 서비스. 어 그거 잘 봤다 잘했다고 내가 얘기해줬지. 그래 그런 미담을 퍼뜨려. 퍼뜨려? 어. 아 네 제가 그 아, 얘기해준 대로 방송이 되고 나서 이제 스케줄 끝나고 늦게 들어가 화장을 지우고 있었어요. 아 지우고 있었는데 은근히 무심하게 툭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 아, 녹화 잘했더라, 잘 들었다 이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수줍게. 수줍게? 아 보고 아 귀엽네 이러고 이제 전 세수를 했죠. 미쳤군요 드디어 눈이. 귀엽긴 해요. 약간 인정하고 그, 칭찬할 건 다 해줘요. 그 낯간지러운 얘기할 때 그 살짝 떨리는 눈동자와 그 평소와 다른 그의 그 스탠스가 묘하게 칭찬할 땐 진지하게 칭찬해줘야죠. 굉장히 그 아주 간드러지게 하면 도끼도끼하게 하는 아, 저는 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낯간지러운 얘기를 할 때 그런 모먼트들이 되게 귀여워요. 둘이 공통점은 있어. 서로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집단 생활에서는 집단 생활 맞지? 뭐라고 해야 되지? 단체 생활? 단체 생활? 집단 생활? 비정상 두성이 집단 오케이. 약간 단체 생활에서는 단체 생활에서의 룰들은 다 잘 지켜. 남 뭐 밖을 어지럽히거나 둘 다 그런 성격이 애초에 아니야. 둘 다 그런 성격 아니고 서로 깔끔해. 대신 서로 개인 시간은 방해를 안 해. 그렇지. 그래서 애초에 서로에게 그냥 그 영향이 갈 일도 없고 그런 거야. 근데 은근히 형이랑 안 맞는 게 별로 없지 않아? 그냥 다 흘러가는 흘러가는 대로 이제 둘 다 그냥 어떤 물줄기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갔다가 네. 아, 막 형한테 그거 하지 마. 나 이렇게 할 거 뭐 이랬던 적도 딱히 없는 거 같고. 너 씨 뭐 이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적도 없고. 당연히 뭐 성격적으로나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틀린 부분이 많긴 많은데 그게 막 이렇게 서로 안 맞아서 꼬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안 맞으면 안 맞는 길로 이렇게 가다가 또 맞을 때는 또 한 번 맞았다가 또 이렇게 각자 가다가 지금 약간 또 취했어? 가다가. 아니? 말하는 게 약간 취한 거 같은데. 둘이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줬다면은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걸 다 무시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주려고 서로 그거를 잘 피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관지라는 그런 컨셉과 함께 잘 이렇게 이어져 온 거지. 그런 관계가 이어져 온 거지. 둘이 만약 서로 영향을 줬다? 오 진짜 잘 얘기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확실한 건 둘 다 약간 그런 서로에 대한 리스펙은 확실히 있어요. 뭐 말은 안 했지만 확실히 있는 거. 그걸 안 해요? 말은 안 했는데 이은 씨가 안 해요. 작년 연말이었나 올해 초였나 한번 형 춤추는 걸 보고 와 더 늘었다라는 걸. 그때 무슨 뭐 이거 있잖아. 쿵쿵쿵쿵 동호 한 거 있었는데 거기서 와 뒤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나는 저거를 한 1년을 연습해도 저 정도로 못 출 것 같다. 듬직하죠. 춤출 때는 항상 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듬직합니다. 어떤 안무를 해도 정석적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당신이 굉장히 듬직해요. 예. 형한테 뭘 배우면 약간 걱정이 없는 느낌? 예. 다 올바르게 인도해주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근데 춤만 놓고 봤을 때입니다. 예, 올바른 길로 인도해드립니다, 예. 여러분. 조금 더 승민이 형이 약간 대범한 느낌? 아. 뭔지 알아? 있지, 있지. 오히려 리노 형이 좀 소심하고. 오히려 리노 형이 좀 여리고 소심하고 오히려 승민이 형이 좀 더 대범해요. 반대라고 네. 생각하겠지만 신기하죠. 전날에 이제 형이 뭘 해야겠다 계획해놓으면 나 형이 그거 안 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래? 무조건 다 일단은 해. 어. 뭐 전날 새벽 5시에 잤던 뭐 형이 9시에 뭘 하기로 했어. 그럼 무조건 일어나서 뭘 하더라. 그래야지. 좀 신기했어. 왜냐면 나도 요리나 복싱 같은 걸 했잖아.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은 안 가게 되고 못 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너는 그 와중에 시간을 내서 하지. 새벽이라도. 그런 끈기 대단하지. 형은 그런 거 있어? 막 자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못 했는데 누울 수 있어? 아, 그게 약간 다르네. 나는 일단 무조건 해놓기로 한 거는 다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눕거든. 아 그래? 나는 그냥 뭐 어차피 누워도 잠 안 올 걸 아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다 끝내놓지. 그냥 오케이 오케이 정리 따다다다닥.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좀 많아. 나는 둘 계속 이대로 가관이었으면 하는데 재밌거든. 나도 재밌어. 옆에서 그거 한번 웃겨. 너무 재밌거든. 둘 다 이해 못하고 그 킹받는 표정이 너무 웃겨. 아니, 말이 가관지지. 근데 생각보다 막
막 서로 막 안 좋아하고 그러진 않아요. 어, 전혀. 전혀 그렇진 않고. 서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요. 그냥 서로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뭐 나오는 거예요. 입이 진짜 형 같네. 앞니 튀어나와. 앞니 두 개 보여. 생각해보니까 형한테 항상 야라고만 불러봤지 승민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애칭 그거야. 뭐? 야. 야가 애칭이야? 어. 얼마나 그 말투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아, 그럼 나도 야. 그래? 야라고 불러라. 오케이.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투키즈룸을 찍었는데 어때?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 저번에도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저번에 형이 되게 공격적이었어. 어떻게 했는데? 형이 그냥 사삭 껌껌 나한테 그냥 다 뭐라 했었어. 사람이 유해졌네요. 유해진 거랑 그 약간 풀려 있는 거랑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야 유해진 거야 이거. 단지 내 쌍꺼풀이 오늘 좀 이렇게 자리를 안 잡 자리가 안 잡혀서 살짝 심기가 불편하긴 한데. 반대로 입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갈 텐데. 아니야 얘가 이렇게 한쪽 눈을 가려놓으니까 해적 토끼 같고 귀엽더라고. 너 저 그 강아지도 같았고 얘 살쪘니? 저번에 사이즈가 맞았는데 어때? 해적 같지 않아? 내 것도 해봐. 근데 넌 머리가 왜 이렇게 커? 그래도 걔보단 작던데? 호갈이랑 귀여워. 자 찍는다. 어. 투키즈룸 리노 승민.